오늘 함께할 박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불안간에 종횡무진하는 엄청난 박사들. 영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 주인공 여러분 나와주세요. 우리 박사님이 좀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어디니?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당사가 잘 되는데?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오, 서비스에 주는 놈 마음이지. 치킨집 사장님한테 들볶인 건 알지? 네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네가 하라는 거지. 아, 돌대가리. 아, 아버지. 절뚱이한 댕기면서 키웠다고. 예전엔 전쟁을 통해도 태어났었어. 내가 누나잖아. 아저씨는 부당이에요? 뭐야 너. 내 방! 내 방 없어! 벗어나라는데? 무슨 방을? 일로 일로 오세요. 네, 본인 이름 써 있는 곳에. 여기. 아, 여기다. 어, 이게 있네. 가방은 여기다가 걸어놓고. 가방은 줘. 아, 3층에 걸어줄게. 이거 뭐 가방 써 있다가. 가방을 좀 맡기고. 예.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이쁘고 귀여워. 아, 네. 네. 3층에 밀어줄게. 앉아. 아, 자리 배치가 좀 가혹한 거 아니야? 아니야. 동현이 형이 자녀가 많아. 아, 그지. 아, 왔다 왔다. 성준아, 애기가 셋이 있어. 그래서. 관심. 어쩌라는 말씀이시죠? 삼촌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 노래, 패션 모두를 동시에 휘어잡은 재능 박사입니다. 배우 이동희! 안녕하세요. 네, 놀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떨리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영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 이동희 씨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박사 테마 연구소. 네. 설경의 비밀. 설경의 비밀. 부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설경의 비밀. 네, 설경의 비밀을 찾아서 천박사와 동료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비밀을 찾아서 나가는 어떤 모험, 액션, 미스터리, 활극입니다. 아, 활극. 네, 네. 지금 나온 조합도 그렇고 가족들이 보기 딱 좋은 영화가 아닌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 좋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좋다. 네네, 자, 일단 한 분 한 분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 이동희 씨는 이번 작품에서 밤샘 촬영에도 불구하고 근무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좋았다. 네. 어느 정도였어요? 뭐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상대 배우의 네. 에너지를 이제 좀 서로 주고받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연기를 그렇죠. 하면서. 근데 동료 배우인 우리 강동원 선배님이 정말 아름다운 미모와 자태로 아.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 6시가 됐는데 분명히 이제 사람 얼굴이 밤을 새면 아무래도 조금 가죠. 부석부석. 네, 네, 네. 갑니다. 그 아이도 나왔는데 간단 얘기는 좀 조심해 주세요. 부석부석해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약간 흘러내리죠, 흘러내리죠. 좀 뭐 흘러내리는데 예, 흘러내리. 어, 정말 같이 촬영하던 동료 배우들은 정말 그 새벽 6시 얼굴이 됐거든요. 그렇지. 저는 벌써 오후 2시부터 새벽 6시 얼굴이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오후 6시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강동원. 야,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제가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한 어떤 아, 자괴감이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배우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는 다 흘러내려서 없어진 상태였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진 상태. 보면서 너무 기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네. 함께할 가수는요. 원조 초통령. 어? 원조 뽀로로. 쌍둥이. 양현영. 양현양합니다. 양현양. 양아 왔는데 노래를 공개합니다. 학교를 안 갔어. 이제 나올 건 그것뿐이야. 2000년 1월에 발매한 전국 1집. 아, 2000년이면 1000년. 아, 뒤에. 아닌데? 학교를 안 갔어 아닌데? 학교를 안 갔어. 어? 진짜? 네. 밑에. 팝콘 러브입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양현양아 팝콘 러브 다 같이 양현양아는 팝콘 러브 천박사 테마 연구소는 팝콘 들고 극장으로 으쨔 했고 적다가 아무것도 못 적었어. 삑삑삑 앞에 걸 왜 적으셨어? 앞에 건 그 누구도 적어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고한 매력이 있습니다. 안 돼, 이거 뭐가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빨리빨리. 아, 벌써? 아예 안 들려. 아니, 90년도. 문세훈 오픈. 아, 이거 미안합니다. 자, 문세훈 오픈합니다. 생, 그렇게, 생, 그렇게. 이라마 아래 이렇게 끝났어. 아, 이라마 아래 있었다. 이라마 아래. 아, 뭐. 이라마 아래는 어때요? 아, 100%에 100%. 이라마레는 이라마레 들었나요? 어 이라마레가 있어요. 이라마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레는 그냥 제가 들은 거고 이라마레는 이라마레라고 하셔가지고 상상으로 괜찮아요. 같아가지고. 상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나 마레 이야기나 마레 있나 보다. 이야기나 마레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이렇게 저렇게 이라마레 이야기나 마레. 김종수님 바스방 오픈합니다. 오픈. 어. 한 입 먹고 말해?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한 입 먹고 말해. 한 입 먹고 말해. 말은 잘해 저게. 들린 거죠? 네, 들린 거. 네, 들린 대로.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네? 저도 한 입 먹고 비슷한 아, 있어요? 예. 네. 한 입 먹고 아니 학교 먹음? 학교 먹음? 그래서 학교를 저렇게 먹어요. 학교 먹음 왔을까? 학교를 먹어요? 이렇게. 첫째 줄은 그냥 아예 안 들리고 두 번째 줄은 그렇게는 확실히 듣고 빨리도 약간 들은 느낌? 저도 그렇게 자.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나 말해. 그렇게가 있었어요. 있나 보다. 어, 동현이 형도 그렇게가 있어서. 수없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에, 뭐 이런 비슷한 단어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나 말해. 너 생각해 수업이나 이야기를 바래. 이게 너무 좀 공격적인 톤이. 그래서 어 좋습니다. 어 지금 단어별로 좀 모으면 희망적인데요. 동희님. 오픈! 아니 진짜 진짜 못 들어가지고 그 POPCORN 그거 후렴구를 아예 제로 그럼 그냥 백지네요. POPCORN 그거 들은 것도 신기해서 제 스스로 놀랐고 있다가 동희 씨는 2라운드 다 해가지고 세 글자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간식 게임 때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아 주주 주주 절실함이 지금 전혀 전혀 지금 너무 그런 거야? 너무 배불러. 아, 배가 찼다 배가 찼다. 만두국부터 시작해서 팝콘 아, 너무... 팝콘도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고 아, 아 이거 왜 방향이 나한테 돼 있는 거야? 아니 과자 방향이 왜 이쪽으로 아, 너무... 너무 제가 뒀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드시라고 어떻게든 맞추겠습니다. 네네 자 1등의 바스를 공개합니다. 1등 바스 보여 주세요. 원샷 아니 원샷 1등 오 넉살이에요. 멋있어. 연속이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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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자 넉살입니다. 넉살이에요. 9월 27일 9월 27일 맞죠? 자 지난주 이번 주 예 네, 난리예요. 올해 포전 상승세가 요새 넉살 박사님이 아 와 오늘 뭐였어요? 예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글자 수 5분 30 글자 30 글자 꽤 있었네. 두 줄 두 줄 두 줄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용 힌트 방과 후 여친과 어허 그렇지 극장에 갈 예정인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화자? 화자
찾아가고 네, 말하는 사람. 걱정도 있더라 보고 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1등 봤어. 1등. 넉살입니다. 맨 처음은 무조건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저건 무조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거 맨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들었어요. 네, 여기 여섯 글자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해 정도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어디예요? 아, 그렇게가 이렇게. 어딥니까? 수업 앞에. 어, 그 거의 맨 앞에. 자, 여기까지인가요? 생각해도 맞나 봐요. 오케이. 뭐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거지. 다시 듣기가 여러분. 아, 우리 다시 듣게. 오케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다시 듣기가 남았습니다. 아, 이거 맞네. 다시 듣기. 다시 듣기라는 소중한 찬스. 동희 씨 앞에 거 적지 마요. 띠띠띠 뒤에 것만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네. 어떻게든 맞춰볼게요, 여러분. 어떻게든 맞추겠습니다. 네. 다시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읽자. 동희 씨부터 오픈합니다. 자, 동희 씨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 할게요. 그렇지, 들은 대로, 들은 대로. 뭐지? 들은 대로 적은 거야. 들은 대로 적은 거. 이렇게 저렇게 다짐해 마시지. 욕심 있어, 동희님이.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짐해 마실 때 이렇게 들렸어요. 아, 결국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 뭐라도 들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들렸어요. 네. 저요, 저 두 번째 줄. 아, 두 번째 줄 그래. 그렇게 하고 네. 수업 시간에가 바로 붙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까지는 확실하고 네. 수업 시간에 뭐. 네. 수업 시간에 뭐. 그거. 기회를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Give me a very slow. Give me a very slow. 야, 오늘 좋다. 야, 이게 반복 학습 이래서 중요하다. 멋있다, 멋있어. 두 번째 들으니까 들리기 시작해. 아, 코리아 잼 캐리. 아니, 근데 뒤에는 완전히 그거 같아.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길 바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 시간 수업 시간 빨리 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는 거지. 그러면 수업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란가 보다. 그래 빨리가 아까 뭐가 있었다니까. 아 근데 약간 박자가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기 이렇게 가서 이가 들어가. 그렇게 수업 시간이 안 나오 이 박자 너. 오 이거 내가 정확해.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기 바래 이렇게 빨리 가기 바래 이거야. 그러니까 바래 전에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박자라고.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기 바래. 한 글자가 어디서 비지? 빨리가 한 글자만 좀 어떻게 해. 난, 뛰고 난 빨리 가긴 난 바래? 난 아, 잠깐만. 나 봐. 지금 동현이는 항상 듣는 거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나 말해. 그러니까 아, 이야기나 말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나 말해. 이야기 아, 나네 그러면. 나 나야. 나 바래. 나 말해. 말해. 빨리 가길 나 바래. 나 말해. 가길 나 바래. 이라 말해. 이라 말해. 있어. 나야. 나니까 그래. 맞아. 이해가 뭐냐. 히읗이래. 분명히 히읗인데. 위에는 내가 볼 때는 영화 고르는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이 간식 게임이 사실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쵸. 진짜 밤을 진짜 거의 탈진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힌트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게 거의 깡패 아 지금 뭐 그 여친이 지금 같은 반에 있어요? 다른 반에 있어요? 같은 반에 있습니다. 같은 오! 같은 심지어 반이라고 했어. 같은 반에 있어요? 같은 반. 네? 심지어 짝꿍입니다. 짝꿍이래. 그 옆에서 계속 둘이 야 둘이 오늘 뭐 볼래? 이렇게 저렇게. 어 둘이 뭐 볼래? 이렇게 저렇게 쪽지, 둘이 뭐 볼래? 이렇게 저렇게 어? 학교에서 뭐 볼까 생각해 이런 거 아니에요? 어, 함께 뭐 같이 볼까? 아직 영화를 정한 게 아니고. 함께 나쁘지 않은데. 뭘 볼까? 학교. 함께 영화 뭐 볼까 생각해. 함께 뭐 볼까? 먹음까? 영화 뭐 볼까? 어, 맞다. 먹음까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뭐 볼까? 먹음까? 먹음까. 야, 대박. 먹음까. 뭐 볼까? 먹음까. 함께 먹음까. 함께 먹음까다. 먹음까. 함께 뭐 볼까? 예. 함께 뭐 볼까? 그러면 함께 뭐 볼까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상으로 함께 영화 이건 좀 그래. 글자 수가 안 맞네. 함께 뭐 볼까? 땡땡 생각해. 종일 생각해. 아 근데 약간 랑랑한데 종일? 계속? 계속. 다 말돼요 지금. 계속. 종일이 그나마 낫다. 계속. 계속보다. 이렇게 저렇게 함께 먹어볼까? 함께 먹어볼까? 아, 함께 먹어볼까? 그러면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두 명이 지금 같은 반에 있습니다. 짝꿍인데 노래 안 해? 그거에 대한 게 너무 없잖아요. 그치. 맞아. 내 시점밖에 없잖아. 맞아. 내가 상상하는 거? 그러면 함께 뭐 볼까? 그러면 함께 뭐 볼까? 너와 생각해는 어때요? 너와 생각해는 어때? 너와 생각해. 너와 생각해. 같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짝꿍인데 이거 있잖아. 수업 시간에 무조건 짝꿍이면 무조건 하잖아 이거. 이러면 날라오는 거야. 스파이더맨은 어때? 그러면 난 그거 별로던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무조건 하지 짝꿍이면. 아 맞는 거 같아. 너와가 맞는 거. 동의합니까? 그러면 짝꿍인 것도 말이 되고 같은 반인 것도 말이 되고 극장을 가기 위해 온종일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의 심정도 이해가 되면서 뒤에는 이제 온종일 나의 심정.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랑 생각해? 정답존으로 너랑? 너랑 생각해? 정답존으로 너랑? 김종수님을 모십니다. 네. 잘 모르겠어. 출발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아 여기 지금 어떻게 들어갈까요? 종일 계속 너와 너랑.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네 가지 선택. 자 네, 여러분 네 가지 선택지. 소희 기자 경우에서. 어떤 선택지입니까? 종일이랑 계속 너와 너랑. 너랑. 자 지우개 찬스. 그러면 여기서 소희는 어떤 거 같아요? 느낌에? 지금. 다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 먹는데. 아왜 이렇게 압박해요. 그러면 뭐 지워볼까요? 지우개 찬스 해보자. 어떤 거는 좀 별로 같아요. 지우개 찬스. 요거는 좀 지워볼까 하는 거 있어요? 종일은 지워야 될 것 같아. 종일은 너무 딱딱해. 그래, 장현양한데 종일은 조금. 종일 왜냐면 수업 시간이 또 있으니까. 학교 조. 지우개 찬스. 총수님. 요거 좀 아닌 것 같다. 예? 계속은 그래 계속은 좀 아닌 것 같다. 지워요 계속. 네. 계속은 아닌 것 같다. 계속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너와 너랑. 뭐든 돼. 자 그럼 너와 너랑. 뭐든 돼. 뭐든 되는데. 뭐든 되는데. 생각을 너랑 하진 않잖아. 너랑 생각하진 않잖아. 아 너랑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면 너와. 그러면 너와. 너와. 너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너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와로 가시죠. 자 그럼 너와로 가요. 야 우리. 너랑인 것 같은데. 뭐라고 동희 씨가? 아니. 문세현 씨 왜요? 아니 근데 동희 씨는 너랑 같은데 와부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랑을 확실히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무래도 랑연랑하니까. 너랑 생각해. 이렇게 저렇게 함께 먹을까 너랑 생각. 랑연랑하니까. 철학이 있는데? 너랑 생각. 너랑. 의미가 있다. 좋은 접근입니다. 논리 아니면 또.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네. 일단은 일단 먼저 가시죠. 너와로 네네. 너와로 갑니다. 너와로. 야, 끌리는데 그냥 끌려. 파이팅! 자 불러. 팝콘 올 것 같은데.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함께 먹어볼까 너랑 생각. 너와 생각해.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길 나바래. 자. 근데 마음속으로 너랑을 하고 싶은 거 너랑. 약간 너랑. 이게 붙었네 말이야.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소희는 강냉이를 원하고 있고. 그래. 자. 강냉이나 많이 받아가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1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예요. 결과. 힘들렸다 이거. 오픈. 힘들린 거야. 기회를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같은 반에 있습니다. 너와 생각해요. 너와 생각해. 그러면 너와. 너와. 네. 자. 결과 오픈. 오픈. 나를 만든 게 어디야. 70%들은 맞지. 다! 70%는 무조건 맞지. 결과! 나는 무조건 해야 돼. 과연? 오빠! 혹시 몰라. 너와. 지우개 찬스 소희. 지우개 찬스 다리. 그리고 다리. 그리고 헷갈리게 찬스 이동희. 너량. 랑현 랑하라. 너량. 너량 생각해.